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기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친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주가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주가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에 주가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가장 긴 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을 몸으로 느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셨어요?
오늘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세례자 요한 탄생을 대축일로 경축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성인입니다. 오늘부터 계산한 6개월 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하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 같은 위대한 예언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6월 24일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더욱 특별한 날로 오늘을 기억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도 그날은 바로 오늘과 같이 주일이었는데 그 평화로운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벌써 춘천에 인민군이 당도합니다. 그 다음날 6월 27일 소현로 성당에 고 안동이 오신 분께서 구도마 주교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시다가 인민군들에게 우체국 앞에서 체포되어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최초의 성직자 가운데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그 고 안토니오 신부님 우리 성당 뒷곁에 지금도 계시면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7월 2일에 구도마 주교님께서 체포되셔서 이북으로 끌려가서 무려 3년 동안 죽음에 행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 우리 교황대사로 있었던 번 주교님, 그분도 돌아가시고 같이 피랍되셨던 성 프란치스코 신부님, 젊은 신부님도 그죠, 증강진에서 해령으로 돌아가십니다. 일곱 분의 순교자가 전쟁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들 모두가 그분들의 묘를 성당 뒷곁에 조성하고 추념하면서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휘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3년 남짓 계속된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민군 5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공군 90만 명, 우리 국군이 1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54,246명, 유엔군이 3,360명, 이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까지 합하면 500만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초절했는지 동족이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벌한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도 경계시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또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 화해 분위기를 만들고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마음 한켠에 있는 의심,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도 깊기에 우리들 모두는 오늘 같은 날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길 갈망합니다.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서로 형제자매처럼 지내자고 6월 25일 가까운 주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주일로
그렇게 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같은 민족이니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들 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날입니다. 적어도 제가 자란 세대까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6.25가 되면 거의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대표가 앞에서 메가폰을 잡고 외쳤어요. 때려잡자 김일성, 문지르자 공산당. 그럼 모두들 그렇게 외쳤습니다. 북에 사는 사람들 모두는 때려잡아 죽여야 할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여야 할 미친 짐승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사랑의 대상인 형제요 자매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적대적인 감정을 키워봤습니다. 이와 같은 이웃과 복수의 문화는 평화와 공존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결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계를 위협하는 그들을 인내로 대하며 무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하고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되어 서로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벨제벨도 마귀도 그 집안이 갈라져서 싸우고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 합의한 내용을 신뢰하며 하루빨리 실행하여 모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상대를 위협하여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 우리 남한은 못 사는 북한의 체면과 위신도 세워줘야 하고 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자는 강도나 도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북이 서로 하나 되어 살 수 있을까?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65년 동안의 우리의 노력은 이기심의 표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분단을 이용했습니다. 위성자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합시다. 새롭게 찾아온 기회를 제대로 살려 한반도의 참된 평화가 정착되길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이곳에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의 뜻이 시대정신으로 관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 소리 없이 통일이라는 꽃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은총의 햇빛을 주시어 때가 되면 꽃을 피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곳을 달라고 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청하는 통일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둘이나 셋이 당신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늘 함께 있겠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셨으나 그동안 우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기회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더욱 가열차게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살기를, 서로 평화를 사랑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 모두가 움직이며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평화로이 통일되게 하소서. 아버지께 은총을 바라며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그곳을 빛이여 빛을 증언하며 백성을 준비시킨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용감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깨닫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지휘 주님, 저희 지역의 모든 이에게 공동체의 의식을 심어주시어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같이 공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공자자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루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이 방송에 오이셨던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사랑을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궁중 마리아와 그 베푸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존재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광과 영광을 영원히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주님, 어린 양의 잔치로 귀인을 기운을 되찾고 미오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복된 세례자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희가 세례의 지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시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